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페로 1일 알바를 하러 왔어요. 모두 카페 가는 거 즐기지 않나요? 요즘 시그니처 메뉴가 있는 카페를 가는 게 트렌드라고 하네요. 저도 카페 가는 걸 즐겨서 1일 카페 알바를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청소도 깨끗이 하고 인싸오빠 스페셜 메뉴까지 만들어서 판매해 볼 거예요. 정말 빡빡빡 닦았답니다. 지금 만드는 것은 플랫 화이트라는 커피인데 에스프레소와 우유가 섞일 때 진짜 예쁘지 않나요? 보세요. 네, 이번에는 베리베리 라떼라고 하는 음료인데요. 달달하고 딸기 좋아하는 토마토지가 토마토를 더 좋아하지만 여기에 오신다면 꼭 마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짠. 네, 이번에 보여드릴 메뉴는 티라미슈 라떼입니다. 초코 드리즐을 먼저 아래 뿌려주고 커피는 넣어준 다음에 우유와 함께 잘 저어줍니다. 얼음이 담긴 컵에 넣고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크림을 올려요. 벌써 예쁘지 않나요? 그 위에 초코로 데코레이션까지 하고 소보루 가루를 마지막으로 뿌려주면 짠! 시그니처 메뉴 티라미슈 라떼 완성!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싸 카페 메뉴 세트 메뉴를 만들 건데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와주신 우리 선생님께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생각해 놓은 거는 일단 뭐 미숫가루를 이용한 라떼. 라떼. 네. 원, 투. 여기다가 근데 커피를 넣어야 되죠? 커피 넣어도 되는데 넣으시겠어요? 저는 한번 넣어볼까요? 넣어서 우유랑 해가지고 선생님, 이 샷은 얼마나 넣는 게 좋을까요? 샷은 그래도 하나 다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샷 느낌으로? 네. 약간 한약 냄새 나요. 네, 이 라떼의 이름은 빼빼로 미숫가루 라떼라고 해서 줄임말로 빼미라. 빼미라예요. 가져오세요. 드셔보세요. 아, 이건 안 되겠다는데. 미숫가루도 아니고 커피도 아니고 우유도 아니고. 오케이, 첫 번째 메뉴는 없는 걸로 하고 두 번째 도전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걸로 에이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우와, 한국분들 있으세요? 네, 저도 있어요. 저 진짜 심하거든요. 근데 꼭 이런 녀석들이 이제 한 번씩 맛있어요. 보면 어? 냄새는 되게 좋다. 냄새?
토마토를 여기다 넣는 거는 토마토를 그냥 통째로? 통째로 마지막에 씹을 수 있게. 아, 씹을 수 있게. 네. 이렇게. 오, 비주얼은 예쁜데? 그쵸? 아니,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오묘해요, 진짜로. 근데 괜찮죠, 맛이? 맛있네, 맛있어요. 패션후르츠만. 아니, 진짜 맛있는데, 이거는?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디저트 만들어 가시고, 네.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도전하고 있을게요. 두 가지요? 그럼 제가 네. 바로 디저트 만들어서 올게요. 네. 이번에는 간단하게 이 시그램에다가 커피, 에스프레소를 섞어볼게요. 일단 커피 내려올게요. 오케이, 에스프레소를 빼왔고요. 그리고 얼음 먼저 했어야 됐나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설거지 두 번 해야 되니까. 맞지? 빠르고 시그램을 저 어렸을 때 키 크는 한약 그 맛, 그 맛이랑 똑같은데.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걸로. 선생님께서 이제 준비해 주신 디저트예요. 얘를 꽂을 거예요. 시나몬. 네, 꽂는 거. 별로 안 쓰는데. 네. 네. 이거랑 같이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세트 이름 있어요? 이거 세트 이름이요? 이거 혹시 이름 있어요? 크로플. 크로플이요? 그러면은 이게 패션 프루트랑 패션 크로플. 아, 좋다. 패션 크로플. 아니, 크로플 패션. 패션 크로플. 네, 크로플 패션. 크로플 패션. 오케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니까 오늘만 3,000원. 3,000원. 괜찮으시겠어요? 얘가 1,000원, 얘가 2,000원이네요. 아니, 얘가 2,000원인데. 아, 그래요? 네. 네, 오늘의 스페셜 메뉴. 드디어 스페셜 메뉴를 정해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아이쿠, 제가 공간을 활용을 잘 못하는 바람. 오늘의 스페셜 메뉴, 크로플 패션 한정 판매 3,000원. 안녕하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네. 아이스 컵 아메리카노요. 아, 그 크로플 패션이요? 네. 알겠습니다. 맛있을 거예요, 아주. 제가 진짜 보장합니다. 토마토주 여러분은 아메리카노 좋아하세요? 저는 하루에 한 번은 꼭 아이스를 네, 마시는 얼주가 네, 바랍니다. 얼주가 다들 아시죠?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제 대망의 드디어 저의 첫 스페셜 메뉴 게시 시작해볼게요. 아까 내가 원하던 모양이 안 나오네. 바로 그 이름은 크로플 패션.
이 크로플 패션은 굉장히 외적인, 미적인 맛이 또 중요한 메뉴입니다. 짠! 맛있게 드세요. 일단 근데 비주얼은 괜찮죠? 그 음료에 다행이다. 제가 만든 크로플 세트가 두 번 팔렸는데 첫 번째 고객님이 이제 드시려고 합니다. 이거 다음 잠몽리드가 들어왔네요. 그러게요. 제가 할까요? 해볼까요? 네. 오케이. 지금은 자몽에이드를 만들고 있어요. 가끔 아주 더울 때 자몽에이드를 마시면 진짜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완전 강추! 짠! 자몽에이드 완성! 네, 오늘 하루가 저의 카페 체험기, 커피 만드는 법도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촬영 끝나고 일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그럼 오늘 시급? 아, 시급? 네, 어떻게 저 일당으로. 아, 시급은 제가 나중에 이제 끝나고 따로 챙겨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제가 말하라고요? 아니요, 그냥 말하는 척 한 건데요. 오늘 카페 체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